9월 11일 저녁 9시 일기도를 보겠습니다. 12호 태풍 무이파는 950헥토파스칼, 85노트, 초속 45m입니다. 9월 12일 월요일 0시 기준 현재 일본 오키나와 이시가키 섬의 남쪽의 해상을 지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일본 오키나와 현의 미야코지마 지방이나 이시가키지마 지방, 요나고쿠지마 지방에 폭풍 경보가 발표되었습니다. 12호 태풍 무이파의 예상 경로는 중국 쪽으로 향할 것으로 예상되었다가 다시 한국이나 일본 쪽으로 향할 것으로 추정이 되었으나 현재 12호 태풍 무이파의 최종 경로는 다시 중국 상하이를 거쳐 중국 산동반도 칭다오로 향할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다시 9월 11일 저녁 9시에 일기도를 보겠습니다. 12호 태풍 무이파의 우측에 두 개의 열대저압부 TD가 보입니다. 먼저 우측의 첫 번째 열대저압부는 1002헥토파스칼 10노트이고 이 열대저압부는 14호 태풍 남마돌이 될 것으로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옆에 또 다른 TD 열대저압부는 현재 1000헥토파스칼 30노트이며 오늘 9월 11일 한국기상청에서는 이 TD 열대저압부에 대하여 25호 열대저압부가 발생하였다고 발표하였으며 이 25호 열대저압부는 24시간 이내에 제13호 태풍 무르복으로 발달한 후에 96시간 이내에 온대저기압으로 변질될 것으로 보입니다. 13호 태풍 무르복은 한국과 일본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북서태평양 먼 바다로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대한해협이나 일본 수도권을 강타할 것으로 예측이 되는 14호 태풍 남마돌입니다. 남마돌에 대한 유럽 중기예보센터의 예측을 보면 오늘 9월 11일 오전까지는 대한해협을 통과하는 것으로 예측을 했었으나 오늘 오후에 다시 보니 9월 18일에서 19일까지 이틀 동안 일본 큐슈 시코쿠섬 수도권을 스쳐 지나가는 것으로 시뮬레이션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19일 오후 5시에 일본 수도권을 지나가면서 989헥토파스칼 중심 최대 풍속은 시속 68km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또 변동될 수 있으니 계속 모니터링이 필요해 보입니다. 미국 기상청 GFS의 14호 태풍 남마돌에 대한 슈퍼컴퓨터 시뮬레이션을 보면 9월 17일 토요일부터 18일 일요일까지 일본 큐슈를 스쳐 지나가다가 988헥토파스칼 중심 최대 풍속 시속 77km의 세력으로 일본 시코쿠섬에 상륙하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또한 5일 동안의 예보만을 보여주는 독일 기상청 아이콘 역시 9월 16일에 994헥토파스칼 중심 최대 풍속 시속 53km로 일본 큐슈와 시코쿠섬에 근접하는 것으로 예보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의 지진 상황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도카라 열도에서 군발 지진이 발생 중이고 남쪽의 이 도카라 열도에서 군발 지진 발생 후에 이 북쪽 홋카이도에서 무감 지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균형을 잡아주듯이 이 홋카이도에서 큰 지진이 북쪽의 홋카이도에서 큰 지진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구마모토 지진이나 이 동일본 대지진 발생 전에도 이 도카라 열도에서 군발 지진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또한 최근 뉴질랜드와 인도네시아 근처에서 규모 6 이상의 강진들이 발생 중에 있는데요. 오늘도 남태평양 파피아뉴기니에서 규모 7.6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8월 30일부터 규모 6 이상의 강진들이 9번 발생하였으며 파피아뉴기니에서는 9월 3일에 규모 6.1과 오늘 9월 11일에는 규모 7.6의 강진들이 발생하였으며 인도네시아에서도 규모 6 이상의 지진이 3번 발생하였으며 중국 쓰촨성에서도 규모 6.8의 강진이 발생하면서 이 모든 것이 결국에는 일본 동북지역 미야기현과 후쿠시마의 대지진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뉴질랜드와 바누아투의 법칙들은
최근 인도네시아 파피아뉴기니 등의 이 아홉 번의 강진들과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입니다. 오늘 9월 11일에도 중국 신장과 시장에서 연속 지진이 발생하였고, 어제 9월 10일에는 중국 칭하이성에서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결국 쓰촨성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이 쓰촨성의 지진은 다시 일본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또한 2008년 중국 쓰촨성 대지진 한 달 후에 일본의 이와떼 미야기현에서 규모 7.2의 내륙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일본의 동북 지역, 특히 미야기현과 후쿠시마현은 한 달 정도는 대지진에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일본 홋카이도에서 나방들이 엄청난 숫자로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과거 홋카이도에서 나방이 대량 발생한 시기는 2010년에서 11년입니다. 2010년에서 2011년입니다. 이 시기는 동일본 대지진 발생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홋카이도의 각지에서 그 당시에 나방이 대량 발생을 했었습니다. 이 동일본 대지진 발생 직전에도 홋카이도에서 거대한 물기둥이 솟아나왔고, 얼마 전에도 홋카이도에서 거대한 물기둥이 솟아나왔습니다. 14호 태풍 남마돌은 아무래도 이 대한해협보다는 일본 큐슈, 시코쿠 그리고 수도권을 강타할 확률이 더 있어 보입니다. 최근에 일본의 지진 상황을 고려해보면 그렇습니다. 원래 안 좋은 일은 겹쳐서 다가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